자, 오늘은 킨텍스에 간다 해가. 킨텍스 오늘 가는 거 정확하게 이름이 뭐고? 시콘방람회. 2022 서울 푸드위크. 작년에 갔다가 그 어디고 자동화 기계 앞에서 개무시를 당해가지고 오늘은 깔끔하게 좀 입었다. 작년에 반바지에 하와이안 셔츠 입고 갔다가 너무 개무시를 하길래 올해는 조금 그래도 정장은 아니라도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여기 가면은 먹을 것도 있나? 여기 없다. 근데 일반인이 못 들어온다. 아 진짜? 그럼 우리 어떻게 들어가노? 식품 제조업으로 신청했으니까. 제조업. 나는 정대표 아니라 정대표. 지난번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더만은 이번에는 차가 벌써 꽉 찼네. 바빠서 내를 부대잡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킨텍스 여기는 2전 시장인데 1전 시장에 차가 많차라서 어쩔 수 없이 2주차장에 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아, 지금 킨텍스 전 시간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엄청 조용했는데 오늘은 올해는 확실히 다르네. 야, 확실히 아, 이디야도 이런 데 나오는구나. 그때 작년 없었다. 없었지. 들어본 건 없었지 작년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품목이 포장 기계이기 때문에 포장 기계가 있는 쪽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레토르트 포장 용기들. 대형 볶음솥. 그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 사용자가 이제 작업자들이 대표님들이 구입하신다 해도 사용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여기 뭐 특별한 음식이라던가 소스라던가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산 고기 삼겹살로 만든 타코다 이러니까 자체 맛 자체가 특별한 건 하진 않고. 아니 콩이랑 이런 거 원자재 업체는 없더라. 근데 포장 용기랑 그래도 상담을 여러 번 해서 보람이 있었지. 타코에 파인애플 넣으니까 맛있네. 아, 미쳤나. 지금 파인애플 맛있어 할 때가 지금 여기 목적을 벌써 잊었나? 아, 파인애플을 매콤하게 먹어도 맛있다. 이걸 깨달았다. 킨텍스에서 하는 서울푸드 2022 2시간 반이 후딱 지나갔다. 여기에는 일반 바이어들만 올 수 있는 데니까 조금 더 오는 사람들한테 대체로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 일반 그냥 그 우리 뭐 야시장 같은 그래도였으면 뭐 아 진짜 어디 포떡집 골란 것처럼 정신없었을 거예요.